오늘 좀 핫한 옷을 입고 싶다, 다리가 길어 보일 수가 있어요, 내려오지 않는다,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탐 나시가 없을 때, 죽일 수가 없을 때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댓글에 스더님 스타일링 방법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타일링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와이셔츠 단추를 이용해서 약간 스타일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와이셔츠 단추를 이렇게 끝까지 잠그면 단정해 보이는 느낌은 있지만 목이 좀 짧아 보여서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캐주얼한 옷 입을 때는 맨 위에 단추를 이렇게 하나만 풀어서 입을 때도 있긴 하지만 단추를 하나 더 풀어줍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목이 길어 보이고 답답한 느낌이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단추를 하나 더 풀어서 아예 이렇게 목 뒤로 넘겨줘요. 이런 식으로 입게 되면 목도 더 길어 보이고 어깨 라인도 보이면서 답답한 느낌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목선이 드러나면서 여성스럽고 시원한 느낌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방법은요, 이 셔츠는 원래 남자 건데 디자인이 저는 그때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선택을 했었는데요, 이렇게만 그냥 입으면 라인도 안 살고 저한테 기장이 거의 허벅지를 덮는 이런 기장이라서 다리가 조금 더 짧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제가 항상 쓰는 팁인데요, 이런 벨트를 준비합니다. 벨트를 착용하실 때도 너무 아래로 착용하시는 것보다 배꼽보다 살짝 위에다가 착용을 하시는 게 다리가 조금 더 길어 보일 수가 있어요. 벨트를 착용해 준 다음에 여기 옷을 살짝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벨트를 착용해서 위로 살짝 옷을 빼주니까 기장이 훨씬 더 짧아졌죠. 그래서 다리도 조금 더 길어 보이고 일자핏에서 허리 라인을 한 번 더 만들어줘서 라인을 한 번 더 살려주고 더 소녀스러운 느낌이 됐죠. 그래서 너무 기장이 긴 옷이나 너무 핏이 큰 옷이 있다면 이렇게 벨트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방법은요, 나는 벨트가 없다, 그리고 벨트를 했을 때 여성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싫고 전체적으로 답답해 보인다 할 때 제가 쓰는 팁인데요, 바로 단추를 엇갈리게 잠그는 방법입니다. 원래는 단추가 있으면 단추구멍에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단추를 생략해주고 세 번째 있는 단추를 두 번째에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 밑으로는 쭉쭉쭉쭉. 그리고 나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팁처럼 카라를 목 뒤로 넘겨줘요. 아까보다 넥라인이 더 잘 보여서 답답한 느낌도 적어지고 기장도 더 짧게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언밸런스한 옷을 만들면서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팁은요, 짠, 이렇게 소매가 너무 크거나 너무 긴 옷을 입었을 때 소매를 이렇게 접어서 올린다고 해도 밑으로 자꾸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럴 때 바로 손목에 차고 있던 머리고무줄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머리고무줄을 소매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옷을 안으로 넣어주면 짠! 이렇게 아무리 흔들어도 내려오지 않는다는 사실. 요거는 설거지할 때 굉장히 유용해요. 자, 그 다음 팁은요, 이거는 제가 여름에 되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반팔 티셔츠를 그냥 이렇게 입으면 밋밋하고 기장감도 길어서 다리도 더 짧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 바로 또 이 머리고무줄을 이용해줍니다. 티셔츠 앞부분을 잡아서 묶어줍니다. 요렇게. 그런 다음에 이거를 안으로 이렇게 말아서 넣어주면 짠! 아주 손쉽게 크롭티를 만들었죠. 와! 이렇게 고무줄을 묶어서 티셔츠를 안으로 넣어주면 티셔츠가 조금 더 핏해지고 기장감이 더 짧아지면서 다리도 훨씬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런 디테일이 되게 스타일리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방법도 저는 여름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짧아지면서 소매 부분이 조금 더 길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조금 더 시원하게 이렇게 소매 부분도 접어줍니다. 이렇게 소매를 접으니까 더 시원한 느낌이 됐죠. 만약에 나는 앞부분이 이렇게 꼬이는 게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뒤에를 잡아준 다음에
고무줄을 뒤로 해주니까 앞모습은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이 들죠.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티셔츠를 넣었는데 자꾸 티셔츠가 삐져나와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활용을 하면 아주 좋은 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팁은요, 비니나 헤어밴드를 쓸 때 유용한 팁인데요. 이런 비니를 썼을 때 생활하다 보면 비니가 자꾸 뒤로 넘어가서 불편하신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실핀을 이용해주면 아주 튼튼하게 고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머리랑 비니랑 같이 해서 요렇게 지금 보시면 비니랑 제 머리랑 이렇게 실핀으로 고정을 해줬거든요. 요렇게 하니까 티도 별로 안 나죠. 쏙쏙쏙 짠! 완성! 이렇게 해주면 머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비니가 웬만하면 안 떨어집니다.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머리랑 비니를 같이 꽂았어요. 그래서 비니 밖으로는 잘 안 보이거든요. 아, 그리고 저는 이런 헤어밴드 착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런 헤어밴드 했을 때도 헤어밴드가 자꾸 뒤로 넘어가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비니와 똑같이 이런 실핀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튼튼하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귀 뒤쪽에다가 실핀을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잘 보이지 않죠? 제 귀가 커서 그런가요? 그리고 저는 되게 블링블링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헤어밴드도 막 큐빅 같은 게 막 박혀 있잖아요. 제가 또 이렇게 큐빅이 박힌 핀도 좋아하거든요. 이게 작년에 되게 유행을 했던 핀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여성분들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핀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핀이 고정할 때 그냥 아예 이렇게 대놓고 실핀을 이렇게 꽂아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런 니트 재질의 헤어밴드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실핀이 밖으로 보이지도 않고 큐빅만 살짝 보이게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큐빅이 나는 이 중간에 있었으면 좋겠어 하신 분들은 중간에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큐빅이 보이면서 더 블링블링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 헤어밴드도 뒤로 넘어가지 않아서 편하게 헤어밴드를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팁은요, 바로 여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인데요. 여름에는 오프숄더나 파인옷을 많이 입으니까 탑나시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탑나시가 없을 때 이런 기본나시 하나쯤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나시를 이렇게 거꾸로 입어주는 건데요. 이렇게 입어주고 팔 부분은 이렇게 말아서 안으로 넣어주면 짜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탑브라가 완성이 되었어요. 오프숄더를 입을 때나 가슴이 너무 파인옷을 입었을 때 좀 부담스럽다 하실 때 이렇게 집에 있는 기본나시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 나시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위에 다른 옷을 입을 때도 유용하게 입을 수가 있지만 여름에 바닷가 같은 데 놀러 갔을 때 물에 젖어서 옷이 다 없다, 그리고 나는 오늘 좀 핫한 옷을 입고 싶다 하실 때도 나시를 이용해서 탑브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이렇게 헐렁헐렁 해갖고 내려오죠. 이런 나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고무줄 이용해서 여기를 묶어준 다음에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나는 고무줄도 없다 하신 분들은 그냥 여기를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은 거를 안으로 말아서 넣어주고 나시가 너무 커서 이렇게 내려올 것 같다 하시면 여기도 똑같이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서 여기도 안으로 넣어주면 짜잔! 이렇게 탑브라, 탑나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팁은요, 바로 허리 사이즈가 큰 바지를 지금 당장 세탁소에 가서 줄일 수가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피팅 촬영할 때 바지가 종종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MD분들이 큰 집게를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집게로 뒤를 찝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이렇게 허리를 숙였을 때나 이럴 때 집게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일상생활에서 하기는 좀 아닌 것 같고 바로 요 실핀을 또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원래는 뒷모습으로 보여드려야 더 보기가 좋은데 카메라에 잘 보이기 위해서 네, 앞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바지가 저한테 이만큼이나 허리가 남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접어줍니다. 접어주고 실핀을요 이렇게 꽂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감쪽같죠 여러분. 짜잔, 지금 이렇게 옆으로 해서 여기가 좀 살짝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편리하게 허리 라인을 금방금방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접어주고 이 뒷모습이라는 가정하에 짠! 처음엔 힘든데 숙달이 되시면 금방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팁은요, 요런 고데기 집에 하나쯤 갖고 계시죠? 저는 요런 판고데기를 갖고 있는데요, 다리미가 없을 때 이 판고데기를 이용해서 요렇게 다려주면 다리미 없이도 옷을 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분무기 같은 거 뿌리면 더 잘 다려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리미를 요런 스팀 다리미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요런 스팀 다리미의 단점이 칼주름 만들기가 좀 힘들어요. 그럴 때 저는 요런 고데기를 이용해서 고데기로 싹 펴주면 칼주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팁은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 듬뿍듬뿍 들어간 팁인데요, 옷이 밋밋하거나 뭔가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고 러블리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제가 자주 스타일링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이게 안 밋밋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투머치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런 시스루 블라우스를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루 블라우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착용을 해주면 아까랑 정말 다른 느낌의 옷이 됐죠. 이렇게 소매 부분도 포인트가 되고, 이렇게 리본을 묶어줘서 포인트가 되고, 리본을 안 묶어주고 그냥 여기 목까지 오는 그런 시스루도 있고, 여러 가지 블라우스를 이렇게 안에다가 매치를 해서 하나의 옷을 정말 여러 가지의 스타일로 아주 손쉽게 그리고 포인트 있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약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스루 블라우스가 가격이 얼마 안 해요. 싸면 한 7,000원에서 비싸면 한 뭐 25,000원? 25,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잘 안 사고 거의 1,000원대에서 만원대 정도의 시스루 블라우스를 구입을 하는데,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 같은 스타일 좋아하시면 이런 시스루 블라우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스타일링 꿀팁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또 유용한 꿀팁이 있었나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어떤 팁이 가장 유용했는지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